안녕하세요. 월포TV 나서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차량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가시죠. 무슨 일이고? 월포TV. 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의 벨로스터 N과 그리고 아반떼 N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많이 가는 차량들인데요. 참, 그리고 오늘 장소 협조는 고잉페스터 게러지에서 네,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벨로스터 N이 한 대가 있고 아반떼 N이 두 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차량들 배기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포르쉐 팝콘의 자존심 718 2.5 GTS 차량까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차량들 배기 사운드 한번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참 저희 718끼리 비교한 영상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기 사운드 녹음은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해서 차량의 뒷범퍼에 요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다 동일한 세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은 벨로스터 N입니다. 이 차량은 배기 같은 경우는 순정 배기 차량이고 차량의 제원은 2000cc 싱글 터보 차량이고요. 수동 차량입니다. 네, 첫 번째 차량 벨로스터 N이었는데요. 상당하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차량은 아반떼 N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000cc 싱글 터보 차량이고요.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아직 배기가 순정이에요.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순정 배기인 차량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네, 저희가 어렵게 순정 배기 차량을 구했습니다. 저기 옆에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아니고요. 네, 아반떼 N 차량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차도 네, 수동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반떼 N 순정 배기의 배기 사운드였습니다. 저 안에서 듣기에는 벨로스터 N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는데 밖에서 듣기 어땠어요? 얘가 더 크다고?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차량 또 아반떼 N입니다. 이 차는 배기가 튜닝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는지는 중간에 조금 바꿨다고 하는데 요 대부분 이제 거의 뭐 국룰로 아반떼 N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는 수동은 아니고 네, DCT 차량이 되겠습니다. 안에서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량 718 카이맨 2.5 GTS 차량입니다. 얘는 앞차들이랑은 다르게 2500cc 차량인데 얘는 리밋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긴 하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이렇게 718 GTS 차량까지 배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주행 중 배기 사운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차량 벨로스터 N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우선 걸고 지금 그냥 1단으로 저속으로 가고 있는데 배기가 오늘은 배기 사운드만 1단 2단 3단 와, 차는 잘 나가네. 엄청나네. 오늘 차를 리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배기만 들으세요.
일단 배기만 놓고 보면 굉장히 훌륭하네요. 팝콘도 빠바박 하는 그 우리 신사형님 영상에서 보면 이 벨트 위에 그 빠바박 소리 그 소리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배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정 아반떼 N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다음 차량 아반떼 N 수동. 만약에 제가 빵레를 안 샀다면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차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단인데도 확실히 근데 해치백이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들고 팝콘이 생각보다 덜하다. 그래 물리적으로 멀어서 그런가? 좋네. 차 보니까 이 벨로스터도 그렇고 아반떼 N도 그렇고 가변 플랩은 이 오른쪽 배기에만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만 소리가 잘 들리고 있어요. 네, 세 번째 차량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아반떼 N DCT 차량이고 어쩌면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일이고? 뭐선 일이고 이거? 와, 뭐선 일이고? 와. 3단에서 2단 다운. 확실히 배기 튜닝은 다르네. 튜닝을 하면 달라지는군요. 한 이게 25만 원 정도 드는데 튜닝이 거의 다 안 돼. 와, 그럼 25만 원이면 완전 갓성비지. 이런 배기를 좋아하신다면. 와, 따발총을 달아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르쉐 사기통의 자존심. 2.5 GTS 차량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좀 클래스가 다른데. 아 이거 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얘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링 상태에서 내부에서 들리는 사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훨씬 커요. 팝콘은 졌다? 근데 볼륨은 확실히 얘가 커. 그치? 근데 얘는 지금 RPM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출력이 너무 높아. 배기음 자체는 저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팝콘은 뭐라 그래야 되지? N이 확실히 크네. 뭐 저게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빠바박 하는 그 느낌은 확실히 좀 N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벨로스터 N과 아반떼 N 두 대 그리고 카이맨 GTS 차량까지 총 4대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배기의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차량을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들은 기회가 되면 또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봐.